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의 그 문제의 출발은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갈등의 출발은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인간 간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있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그러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각종 분란, 타락의 모습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출발점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 은혜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건강,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지 않는지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의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거나 또 분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고 또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리 하나님이 베풀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결국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케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부족함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죠. 어렵죠. 그러면 교회가 어렵다, 공동체가 어렵다, 또 가정이 어렵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락장로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B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